금요일날 다시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회의는 하는 건데, 누가, 네. 우리가 협상 안 한다 그랬어요? 협상해요. 네, 네. 공사하게 주세요. 협상한다니까요? 공사하면 협상 못 합니까? 예? 공사하면 협상 못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 행사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네. 아, 다치면 알아서 책임지겠지, 네? 시행사에서. 그까지 걱정하실 일 없고, 다치면 시행사 책임지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공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누구 어떻게 되시나요, 관계가? 조금만 있다요. 작업할 거예요. 이거 우리 정식으로 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조정기간 중인데 조정기간? 조정기간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내가 선생님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작업하는 사람, 작업하는 사장이에요. 네? 작업, 철거업체 사장이에요. 예, 예. 시행사 아까 그 친구 어디 있어? 아, 시행사 빠지세요. 네? 시행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행사에 공문 준 거예요. 네, 그럼 시행사 주시죠. 네, 네. 시행사 가져가. 급발식파? 오늘, 오늘. 시행사. 아니, 나 대통령 왔다 할 거니까 네, 네. 대통령 오라 그러세요. 아니,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용인하고, 우리도 한 30명 모아서 그쪽 가서 전도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분들한테, 네? 이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자, 이분들한테. 네? 가서 구청장 그냥 가면 한 20명 전도하면은, 우리도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불법적이고, 비법적, 탈법적이고,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니, 정식 절차에서 정식 일을 허가내가지고, 정식 절차 밟아서 공사하는데, 왜 이 사람들 11명인데, 여기서 단련 식구는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굶어 죽어요. 왜 이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중재를 하는 지금,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과장님, 네. 제가 과장님 지금, 아니, 관리사인데요. 아, 예. 제가 관리사인데요. 아니, 저희가. 돌아버리게 되면 좀 나고. 이 사람들은 법으로 해서 전 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자기들이 점령을 했을 망정. 네, 네. 이거하고 무슨 관계였답니까? 자, 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아, 그렇더라도요? 예, 왜 이런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쟁조정을 하라고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주재에 그렇게 면담을 하고. 아, 그럼 며칠 내놓지 말든가요? 그럼 며칠 왜 내놓고 못하다는 건 뭔데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제 어? 협상하고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를. 협상이요? 그럼 구청에서. 아니. 저희 협상한다니까요? 협상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영어 못하고 한국말로 해가지고 협상하자고요. 한국말로 협상하자고. 영어 하지 말고, 에? 수평이도 말이 되는 겁니까? 조선땅에서, 아니, 사회주의 해가요. 해방전선에, 여기 해방군 하는데, 해방군 뭡니까? 아, 그래서 어제 여기가 지금 식민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해방군 했는데요. 왜 해방군을 가만히 놔둬? 여기 지금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방군을 가만히 놔둬? 해방군을 아니 싸우는 건 저쪽이고 아니 이 공무원이 뭡니까? 이 나라 법치 질서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해 관계가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법 질서에 따라서 했어요. 잠깐만. 다 드러냈는데. 네? 다 드러냈어요. 답답하시네, 그. 법원의 판결 받아서 드러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해 조정이 안 되면 사업 못 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을 평가해주게 법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 받아서 한 거예요. 네, 저는 할 겁니다. 하시고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공사 오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한번 하려면 몇백 명씩 불러가지고 이 경고 쓰고 이걸 해야 되냐고요, 내가. 예? 이게 법치국가에서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협상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우리가 안 했냐고요. 우리가 협상을 안 했냐고요. 이러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하는 현장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네.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을 서로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저는 힘 빼지 말고 저는 분명히, 이쪽에도 더 수혈하지 말고 잠깐만요. 네. 저는 구청에서 중재하는 것은 네.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여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과장님이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당사자끼리 만나서 협상을 해야 돼요. 네? 네. 당사자랑 문이 열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내가 과장님 권한으로 금요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책임지고 공사해주겠다라는 개런티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걸 중재해요. 그러나 저는 공무원을 눈금만큼 못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런티 부분에 있어서는 에? 인간을 안 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 소위 말해서 영혼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몰려가면 이쪽 말 듣고 이쪽에서 몰려가면 이쪽 말 듣잖아요. 지금 어제 그 우리 구청장 면담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님 잠시만 이게 이쪽은 과장님 이쪽은 안 건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안 건들랍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멸실 넣어놓은 것도 지금 20일이 넘는데 지금도 안 주시니까 이쪽은 일단 안 건드릴 겁니다. 근데 만에 안 나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저희는 벌금 내는 하이더라 여기 잡아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요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간에 요번 주만 할 테니까요. 그것만 유념해 주시라고. 자, 이미 허가 난 상황에서는. 일단 죄송한데 오늘이라도 좀 중재를 해 주시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아니 자 지금은 여 일체 이것도 못하게 행정지시가 이미 내렸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기 내렸어요. 행정지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고시를 하셔야죠. 사전고시를 하시고 사전에 대한 뭐가 준비작업 할 수 있게 너희들 뭐가 부족하니까 사정지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알기로 상식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세입자 4명 올라가서 동성했다고 중지명령 갖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거 같이 구청하고 저하고 같이 행정 말도 안 나오네. 서울을 가더라도 저는 할 거니까 네? 그쪽에서 법도로 하시고 우리도 할게요. 아니 이거는 이미 멸실 난 것은 해주시죠. 과장님도 어차피 과장님 뭐 하실 역할이 있을 거고 저도 제 역할이 있을 거고 과장님도 직업이시니까 하시는 거고 저도 직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먹고 살기 사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기서 하면은 또 이 정도 올리는데 또 경비돼야 돼요. 또 경비돼야 돼. 그거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개런티를 해주세요. 경비돼 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철수 시킬게. 근데 이 정도 하려면 또 경비돼야 돼. 내가 에? 내가 이거 봉사 트레이드 해가지고 시행사가 다 돈 더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저도 생존권이에요.